자, 오늘 제가 이제 먹는 거를 한번 싹 기록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먹지 말라면서 왜 찍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특수한 상황에는 저렇게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아, 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먹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책임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명심하시고, 아, 저 사람은 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게 필요해서 저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또 똑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특수하게 맞추어진 식단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뭘 먹냐면 아침 첫 끼로 단호박 100g, 그리고 땡킹닷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 RCF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냉장 난백, 되게 단촐하죠? 소금 간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열량도 적고 탄수화물도 되게 적은 날이기 때문에 염분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잠깐 일시적인 거다라고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시합을 나가기 위한 마지막 피크 위크 때, 그때만 이틀에서 3일만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상시엔 이렇게 안 먹어요. 절대로. 어쨌든 먹어볼게요. 아, 그리고 남백 제품에 계란 하나를 더 넣습니다. 총 200g. 배가 고파서인지 되게 맛있네요. 어쨌든 이제 눈 뜨자마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습관이 돼서인지는 몰라도 아침에 뭘 먹든 저는 다잘 들어가더라고요. 최근 몇달 동안 제가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오트밀, 아이온맥스 웨이프로틴, 블루베리 이 조합을 제가 거의 몇 달을 먹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식사가 되게 오랜만이네요. 맛있어요, 그래도. 자, 오늘은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먹는 거를 찍어 볼 거고요. 저렇게 먹을 때도 있구나.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WWE 기억하세요? Please do not try this at home. 자, 방금 운동 마치고 왔고, 소고기 설도살 200g과 브로콜리 50g, 쌀밥 50g입니다. 소고기 설도살은 랭킹닷컴 신선의 제품이고요. 패키지가 돼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200g씩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 마쳐서 이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이렇게 소량의 식사를 해오니까 이제 벌써부터 압박감이 심합니다. 두 번, 세번 계속 강조할게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메뉴를 드시는 건 괜찮은데 양을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 메뉴 구성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만 탄수화물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될 거예요. 소금 후추 간만 해주시고요. 오늘 고단한 하루가 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끼니도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간장으로 간을 조금 더 했습니다. 간장. 브로콜리 50g, 그리고 설도살 200g, 그리고 쌀밥 50g입니다. 아, 오늘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가지고 소금 간도 많이 합니다. 이 어쨌든 탄수화물 잘안 먹으니까 머리가 잘안 굴러가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말이나 막 해보면, 여기 그릇을 내가 설거지를 아까 먹고 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게요. 3시간 간격으로 식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 끼니입니다. 그릇 이거 비싼 건데 한번 큰맘 먹고 사봤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밥을 먹고 나서는 잠깐 외출하고 오후 일정을 또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식사인가? 네 번째 식사 맞다. 네 번째 식사입니다. 이번에는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역시 신선해에서 나온 생 닭가슴살이고요. 지겨우시더라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먹는 걸 어떡해. 저 요거 닭가슴살, 브로콜리, 자몽 50g, 쌀밥 50g, 무설탕, 케첩, 간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먹어볼게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역시.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지겨우시죠? 이렇게 먹지 마세요. 알겠죠? 닭가슴살을 사서 드시는 건 좋습니다만, 메뉴 구성도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삼시 세끼, 네 끼, 다섯 끼를 이거만 먹으면 안 돼요. 다양하게 드시고, 좀더 여유 있게, 맛있게 드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디빌더니까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결국 건강하다고는 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 보이죠?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안 건강한 식단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많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식단이죠. 아, 그리고 닭가슴살은 팬에다 구웠어요. 팬에다 구워 드시는 게 제일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
존나 배고프다. 오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벌써 끝나요? 마지막. 예? 마지막 식사. 아, 예, 오늘 마지막 식사예요. 네. 집 와서 이제 자야 되겠는데? 네. 쌀밥 50g, 브로콜리 50g, 닭가슴살 100g. 약간의 무설탕 케첩이랑 소금 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 번째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합을 앞둔 특수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짓이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하고 몸 만든다고 이따위로 드시면은 안 돼요. 다섯 번 강조할 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말 걸었는데. 그럼 박제되는 겁니다. 목소리 박제세요. 아, 우리 저희 나우이티니스 선생님들이 같이 밥 먹고 있어가지고. 아, 옆에서 이 콘플렉스를. 아, 작은 건 늦춰 먹었어요. 아니, 줘보세요. 아, 옆에서 이런 걸 드시네, 이런 걸. 대단하시고 괜찮아. 이거 진짜 나 지금 원샷 그냥 들이부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 어찌됐든 오늘의 이 풀데이 오브 이팅입니다. 진짜 먹는 것만 찍었네요. 지금 시간은 이제 보이나요? 8시. 내일 아침이면 5시쯤에 일어나겠죠. 또 일어나서 똑같은 오늘이랑 똑같이 또 먹습니다. 내일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한 하루 이틀의 로딩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까지 구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 자, 이렇게 지옥 같은 식단 한번 체험해보실 분들은 랭킹닷컴 들어가셔서 구매하셔가지고 지옥의 식단 한번 체험해보시면 아, 이게 내가 맛을 느끼는 이 행복이 참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의 소중함, 다이어트가 또 그 행복감을 다시금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상실 또는 이 부재가 결국에는 이 소중함을 일깨운다고 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이 없어서 뇌가 안 돌아갑니다. 이만 할게요.